이어폰이 자기야, 랄프가 가져왔던 종이 가방에 내 거 이어폰 있나 좀 봐줄래? 종이 가방이 뭐지? 일마가 내 거 저 안 갖고 올라오셨나 본데? 근데 제가 더 찾아볼게. 일단 이걸로 해. 어.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무슨 몰라? 너 목, 너 목 갔다. 나 좀 그래. 너 못 넣어? 아이고 잘 못 넣는데? 랄피 전, 랄피 전 왔다. 어. 여보세요? 어. 그거 제자리에 걸어놨어요. 네 자리에다가? 아, 아 제자리. 아 그러네 제자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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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겠어. 네. 이걸로 할 거야? 쇼핑백을 찾으니까 내가 그 가서 보냈어. 좀 감동일 걸? 족 엔터테인먼트의 그 가사 배분을 주영이가 했어. 그거 봐주면 안 돼? 먼저? 이거? 내가 다 그거 설명도 썼어.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는지. 어... 밑에 감동이지. 응, 밑에. 어. 정확한 배분 그리고 메인 보컬이 빛날 수 있는 파트를 들었지. 야 주영이가 또 이런 것도 잘하네. 나 좀 쩔어 오빠. 어. 응. 나 이거 약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어. 이거지? 어 유튜브 링크도 통일해서 연습할 수 있게 MR도 노래방 MR로 통일. 칭찬받고 싶어서 오빠한테 방송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봤어. 밤샐 거냐고 물어봤어. 칭찬받고 어... 싶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눴고 이게 화음 연습을 못하니까 롤리나잇 하는 부분에서 다 같이 떼창처럼 할 수 어. 있게끔 나눴어. 롤리나잇 다 같이 하면 떠나간 달이 따라라라라 이렇게 솔로로. 어 좋네. 어, 그리고 그 뭐지 파워 센 그러니까 약하신 파워부터 하나 단계씩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보컬 부분 배분했어. 잘했네. 그리고 막 다 같이 나오는 부분 어떻게 연습해라 이러면서. 어이 수고했네. 잘했어요. 어 칭찬해줘. 어 수고했어. 가봐라 이제. 잘했어. 아, 잘했어. 코드게이 주영게이 고생했다 갔다라. 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비노 고마워. 갑시다. 그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발전한단 말이에요. 네. 지랄하는 거. 아 맞아.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지랄하니까. 맞죠 맞죠. 그 맞. 시도 그리고 남자들은 새로운 여자를 계속 만나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맞습니다. 아니 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도 만나요. 만날 사람들은 그게 무슨 아, 한남춘 같은 발언이죠? 누가 누가 한남춘 누구야? 에이저 저 에저티비입니다. 콜라님께서 네 콜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 네네 아 예 말씀해봐요. 예 말씀해보세요. 남자는 언제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아 깔깔거리네.
뭐야? 아, 뭐야? 안전하게 좀 깔깔거리지 말고 닥치세요. 빨리 아 그러면 아 그 아가리 3분만 놀려보세요. 네,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뭡니까? 예? 현대에 있어 결혼이라는 제도가 뭐예요? 법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예? 이 두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 그 이혼 당하고 자식들한테 계속 그 저기 양육비 계속 뜯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예. 그건 당연하죠. 예. 왜 내 새끼니까? 아니 그건 맞는데 이혼 예. 당하고 나서 불합리한 어떤 이혼을 당하면은 예? 자식이랑 방장님 저 애전님 불합리한 이혼이 아니죠. 제가 바람피다가 이혼 당했는데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혼인 거죠. 콜라님은 지금 말씀을 네. 하실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이거, 결혼한 남자들도 바람피지다 결혼한 남자들도 여자 만나야 돼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씨발 새끼들아 씨발 욕은 욕하지 마세요. 되게 지적인 척 하는데 욕을 하다니 진짜라고 예전님 아 존나 시끄럽다 지방방송 끄라고 어쩌노 시끄럽다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예. 자, 저는 애전님 같이 저는 어떤 패배의식 열등감에 찌든 남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피해의식이 있어 여성한테 응?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님이 주장하신 거 근거는 없고 막연한 주장만 펼치시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패배자 감성이 맞죠? 여자한테 바람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저 콜라님의 발언을 제가 일축시켰지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 당연히 그런 거 됐어요 이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네. 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책임감 없는 쾌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해야겠죠. 아까 본인 선택인데 말씀을 하실 때 네.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걸 좀 그러니까 지양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들린 거겠죠 그렇게 들린 게 아니라 그렇게 다들 그렇게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성에게 끌린다 이 말을 제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들리신 건가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에게 끌린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나요? 네 그럼... 인간 심리학에 따르면은 갖고 와보세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뭐야 아, 제가 아니 뭐야 그 근거는 주장하는 쪽에서 돼야지 왜 제가 반박하는 입장에서 그 야, 당신의 빈약한 주장을 제가 뒷받침해야 됩니까? 아, 가지고 참... 오시라고요 애전님?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제가 그걸 듣고 애전님 진화 심리학 책 좀 읽어보고요 애전님 뭔 진화 심리학이야 애전님 예예. 구글에만 검색하셔도 해당 논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귀찮으신 갖고 오세요 돼지기면. 그러면은 갖고 와보시라고요 아, 찾아보세요가 검색, 아니라 손가락이 가지고 없으세요? 오셔야죠 뭐 이런 빈약한 주장을 하면서 남자들이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본인도 남자들이 마치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고 무슨 트로피 자랑하듯이 무슨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럼 당연하죠 아니 왜 아니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유부남들 아 그래요 아, 저 인천 생얼 좀 어떻게 좀 아 개새끼 진짜 개자식이네 네. 아, 오케이, 근데 애전님은 본인은 결혼을 하셨나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거랑은 별개죠 토론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안 하고 있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 결혼했으면은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그런 음흉한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주장하셨던 음흉하, 네? 이게 음흉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음흉한 얘기죠 아 예전에 일전에도 어떤 여가수랑 그 전원책 아니... 변호사랑 같이 토론할 적에 어? 애기 있으세요? 애기 없으시죠?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 라고 하는 그런 저열한 토론 방식인데 콜라님이 좀 마음을 좀 고쳐 좀 드시십시오 예, 좀 뭐 그런 얘기를 아, 왜 밥은 합니까? 먹었고요 제가 예. 고쳐 먹고 있고 네네. 저는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결혼을 해도 그게 왜 보편적인 거냐는 얘기죠 저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요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콜라님은 여자친구 거기에 대해서 콜라님 거기에 대해서 여자친구 반론을 있어요? 하시고 계시는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랑 있으면서도 길 지나가다가 이제 좀 이쁜 여자 있으면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아 좀 슬 갈아치워야겠네 이런 알파메일이에요? 슬 갈아치운다고 생각은 안 하죠 어, 좀 괜찮네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여자한테 충실하고 다른 여자한테 갈아치 그거는 본인이 길, 갈아탈 생각이 있으면 갈아탈 생각이 있냐는 얘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본인의 결정이라고 해야지 남자는 그 기준이 다양한 여자를 뭐 만나봐야 거죠. 합니다 라면서 약간 여자 다양한 여자 만나보는 게 뭐가 나빠서요? 아 나 이런 개병 말이 안 통하시죠? 좀 콜라님 같은 분들은 좀 이해 아니 좀 말을 하실 때 아까 뭐라 그래 본인의 주장이랑 전혀 다른 지금 삶을 살고 계시면서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뭐 카사노바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면서 에? 남자는 그런 게 어? 뭐 그러니까 DNA에 박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아 본인도 얘기...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아 본인도 여자친구 있으세요? 근데 여자친구 인증 가능한가요? 인증을 제가 왜 해드려야 되죠? 아 없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 얘기로 나왔는데 본인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합니다. 5월 14일에 결혼 그 날짜를 잡았는데요. 아 그럼 본인은 이제 충실하셔서 이런 그렇죠. 반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쪽 얘기는 그쪽 아니 여자친구 있냐고요? 있다고 아까 말하지 뭐, 여자친구 뭐 하는 분이에요? 뭘 뭐해 회사 다니죠. 근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취조를 하면서 물어보시는 사귄 거는 사귄 지 얼마 됐어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여자친구 좀 잘하세요. 여자친구가 이런 데 새벽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들이야 이런 아주 좀 저열하고 아주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음침한 이거 깨워봐요. 자고 있는데 왜 깨워요? 못 깨우죠? 못 깨우죠? 램수면 자고 있는 애를 왜 깨워요? 못 깨우죠? 영면에 잠들었죠? 영면을 취했죠? 여자친구 없죠? 없는데 있는 척하죠? 옆에 자고 있는 척하면서 넋두리 했죠? 너스레 떨죠? 하지만 없죠? 왜 없을까요? 네가 이 시간에 토크온 하고 있을까 없는 거야 병신 새끼야. 여자친구 인증도 못하는 버릇 새끼야. 아, 좀 약간 불쌍하네요. 옆에 있으면 이거. 자기야 자기 한번 쓱 깨우면 되잖아. 그것도 못하는 병신 돼지 새끼죠. 목소리에 지방 꼈는데. 아 재미없어. 아이 노잼. 아우 개노잼. 예 리얼돌이죠? 리얼돌 자고 있죠? 리얼돌 말을 못하죠? 예. 아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 안 들어 소리 꺼야지 다른 분 없나요? 아 회장님만 물어볼게요. 일단 애저님이 일단 리얼돌은 말을 못한다. 애저님이 PLC 제가 이 방에 좀 약간 네. 그 빌런처럼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콜라님이랑 그런 콜라님이 위험한 언제까지 마이크 잡으실 거예요? 소리 꺼야지 네? 인간도 소리 끄면 그만이야 말 끊는 쉬발놈은 자 일단 방장님 제가 이 방에서 빌런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콜라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좀 너무 남성 위주의 남성성을 너무 나도 강조해서 이제 좀 약간 여성성을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사회 이치랑 안 맞는 그런 아주 그냥 도태 한남 소추 한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좀 저분이랑 설전을 벌였던 것이지 이 방의 다른 분들과는 저는 별로 이렇게 감정이 없습니다. 예, 아,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얼마나 저열합니까 저 방식이 회사 다니고 있다 8개월이다 옆에서 여자친구 자고 있다 리얼돌이죠? 말 못하죠? 팩트죠? 여자친구 실어증 걸렸죠? 대답 좀 해줘요. 대답 좀 해. 아 그냥 해. 무슨 대답 좀 해. 아 저분이 여자친구분이 있으시네. 그걸로 말고. 그래요. 코트. 거짓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그죠? 어. 예, 맞습니다. 콜라님 올려주시라고 하는데요, 콜라님. 아, 콜라님 올릴까요? 예, 뭐. 올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콜라님. 아, 왜 자꾸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열받았죠? 편파 행동하니까 열받았죠? 예. 얼굴 울그락해졌죠? 예? 괜히 방장한테 화풀이하죠? 받을 이유는 없죠. 팩트죠? 그쪽이 말하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은 뭐 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해요. 그쪽이 뭐 이제 결혼할 사람이고 괜찮은 척하죠? 화난 척하죠? 아, 인간이 토론하신다는데 올려드릴까? 예예예 예, 인간이 한번 올려볼게요. 예, 뭐 일단 애자님은 이제 지금 뭐 인증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인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토크온은 이제 워낙 이게 좀 얼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 소리 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네. 제 여자친구로 인증하면 되나요? 인증해 주세요. 일단 제 여자친구 이름이 다혜인데 굉장히 또 진짜 쓰레기 새끼네 이거. 예? 어 왜 그러시죠? 병신. 아니 제 여자친구 소리 끄면 그만이야 새끼야.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공격 못하네 병신 새끼. 응? 왜? 왜? 노잼 새끼. 이건이 잠깐 내릴게요. 이상한 거. 예. 존노잼 새끼예요 저 새끼는. 예. 올라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했더니 그냥 그저 아주 그냥 저열한 방식. 조금도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 벌레 새끼들아 이러고 살아라 니들은. 자 다른 거 가겠습니다. 일본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플라디오 BJ이신가요? 아, 네? 스플라디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아, 저는 애저TV를 그 운영하고 있는. 예. 아, 네네. 애저TV 어디 뭐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아니요. 저 유튜브요. 유튜브에서요? 네. 구독자 4달이에요. 어우, 제가 구독해드리고 싶네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 봐. 아니요, 아니요. 구독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여자 독방이 나오는데요? 어, 구독 거부 사람도 처음 듣네요? 예? 구독 거부하는 사람을. 네. 유튜버. 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네, 하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지금 구독. 제가 지금 채널 이전 중에 있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유튜브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니까, 예. 네. 나중에 얘기 말씀드릴게요. 불법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 나중에 그걸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 예. 네, 유명해지면은 그때 구독하는 걸로 할게요. 길대 보크먼님 여기서 홍보 한번 하면 구독자 9명 되는데. 아 네 9명이어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몇 명은 그냥 무시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민호님. 아우 재미없어. 재미가 없다. 매일 아침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될 알죠. 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부기오네논. 아 부기오네논? 네 길타님? 네. 예. 이제 다른 거 부를 거예요? 뭔 보아탱 닮은 년이 부기오네논 쳐부르고 있네. 뭐라고요? 못 닮았다 그런 거예요? 못 들었어요 제대로. 보아탱이요. 부아탱이 뭐야? 닥치세요. 부아탱? 존나 어설프게 전기말투 쓰는 거 꼴같지 않네요. 닥치세요. 닥치세요. 시발 새끼야 닥치세요. 노래할게요. 예? 의미가 없네요. 내리노. 그런 것도 싫어해. 반갑다. 아이가 어딘데? 네 부산. 야 물방울은? 모른디. 물방울 맛있잖아. 부산 살면 우리 만나자. 와만 남자끼리 만나 뭐 하고. 야 근데 물방울 맛있잖아. 정말 컨셉이다. 내 보내라. 야 근데 물방울 진짜 맛있어. 물방울이 먹는 거가 씨. 마이크 줄이다. 야 그거 몰라 물방울떡 몰라 물방울. 팔도야 마이크 줄이다. 아 팔도 마이크 안 돼. 네가 줄여야 돼. 마이크 줄이는 게 안 되나? 어 다 줄였어 잘. 아 알았디. 무슨 마이크다. 성장. 그래. 아? 네 물방울떡 몰라? 알아. 맞지 물방울떡 맛있지. 근데 먹어본 적 없어.
물방울. 맛있어요. 물방울떡 뭐 임마. 물떡. 찹쌀모찌 뭐 물방울. 물떡은 오뎅에 들어간 거고 임마. 맞아. 그래. 알았다 임마. 그 가래떡 물 오뎅 국물에 넣은 게 물떡이지. 물방울떡. 물방울떡 그거야. 그 뭐지 그 공기처럼 생겼는데 꿀 뭐 주고 설탕 꿀. 그럼 먹는 거 얘기하니까 딸내미 환장을 하노.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어이? 아 물방울떡 한번 사줄까 마. 인가요? 어이? 사주고 얘기. 야 근데 니 있잖아. 그래. 야 아니 잠깐만 애저야. 그래. 니 원래 어디 사람인데? 네 부산 사람이다. 부산 도배기 부산 아이가. 지역번호 뭔데? 뭐라고? 지역번호 뭐냐고. 부산 052 아이가. 052? 052. 강태라. 나가라 인마. 051인가? 미안하다 이. 물방울떡. 0541이야? 아, 051이, 051이야? 어, 그래. 걸렸네. 걸렸네. 외워 도라마. 알았다. 재밌어서 침취했어요. 아, 그래요? 그 해롱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일부러 하는 거는 레전드인데. 성카고 우영우 에로 연기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올려볼까요? 에로? 네 안녕하세요. 훈나 훈나 어땠나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 잠깐만 저 애저 TV 잠깐 올려주세요. 왜 왜요? 아 알았어요. 왜 내리셨나요? 아니, 에? 아, 에로연 좋았는데 왜요? 예. 아 좋았어요? 오 쉣. 아 근데 이 방에 여자 연기자분은 없나요? 네. 저 물방울 부금님이. 현타오더라고 시간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굳이 그러면 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가요? 그냥 뭐가요? 별 말 없어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춥지 않게 대화에 껴보려고 하다가 그만. 부금님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 코로나 걸렸는데 괜찮아? 아유, 재미없어 병신 새끼. 소리 바로 꺼야겠다. 저런 대도 않는 대먹지 않은 저런 개노잼 컨셉질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서. 에휴 노잼 새끼. 다시 소리 켜봐야겠네. 아니 방이 너무 노잼인데요 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를? 션님은 사회에서 좀 재밌는 사람이 아니군요. 네, 노잼이요 진짜. 그렇죠, 약간 좀 내향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본인 인생을 지금 몇 살이죠? 저 20살이에요. 인생을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약간 본인은 본인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사회에서 나는 엑스트라인 것 같습니까?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요. 애저TV님 아 말 걸지 마. 애저TV님 꺼져. 아 소리 꺼야겠다. 재미없어. 방장님. 네. 저런 어줍지 않은 컨셉질하는 사람을 좀 내리는 거 어떨까요? 방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물방울 부금 저 새끼도 마찬가지. 물방울님 방마다 저러고 다녀요. 노잼인데 컨셉에 갇혀가지고. 근데 방장님 왜 자꾸 방을 여시는 거예요? 본인이 뭐 이렇게 방 열면 인기 대스타라도 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방 아니, 열어주셔서. 본인이 방은... 자꾸 이렇게 방을 열면은 인스타 팔로워 한 명이라도 늘어날 줄 알았냐고요? 아니 방 열어달라고 쪽지나가지고요. 참 천사납셨네. 천사납셨어. 아 저 시끄러운데 저 강퇴 안 합니까? 강퇴 나야 돼. 강퇴 안 돼. 강퇴 그래 강퇴해라. 재미가 없으면 강퇴라 당해야겠다.
닉네임 아니었어? 그 싸우던 년? 반갑습니다. 아 그건 여자였다 이거. 저 남자친구 아니야 저거? 아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지랄하네 커플끼리 씨발. 아 애저TV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몇 살이세요? 예, 인천 사는 31살입니다. 예. 31살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감비동님은요? 저 충남 공주 사는 37살입니다. 컨셉이세요?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거예요? 아까부터 전방에서 뭐 무슨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서 목소리 이상하게 그 이상한 노잼 컨셉 잡아가지고 계속 저질하라는데. 아니 내가 감기 걸렸다니까 진짜. 저 사람 피해가지고 왔는데. 아. 인간님 어서 오시고요. 갈비노 저런 컨셉 충돌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제 컨셉 아니에요 진짜 감기 걸려서 그래. 지금 아 감비란 지금 좀 닥쳐주세요. 예. 아, 지금 멀쩡하시다. 감기 걸린 게 뭔 대수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들고 다녀요. 예. 애자 TV님. 예예. 뭐 안 좋으세요? 기분이요? 예. 아 저 감비노란 사람 때문에 좀 짜증나서 그러죠. 감비노요? 예. 저 시벌 새끼만 좀 처리해드리면 되나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어머, 재미 존나 없다 진짜. 어 꼴배가. 아니 목소리 저렇게 하면 재밌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재미도 없는데 이상한 자기 그 컨셉에 갇혀갖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얼굴 안 보이니까 개찐따 새끼가 신나가지고 저방 이방저방에 저지랄 하고 다니니까 엮여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이 방에 또 따라 들어오네. 빙신 감비노님 2019년에 감비노라고 설정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저 닉네임의 뜻이 뭐예요? 아니야 그거 묻지도 마. 저 새끼한테 관심 안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시시 저쪽에 대세요? 베르세르크 감비노라고 치면 나와요. 아, 씨발, 진짜 좋을 것 같다. 노래방이 나오지 마. 노래방이 그 담당 일진의 부재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굿밤님, 감비노 저 새끼 좀 쳐내주세요. 예. 아니 왜 그러세요? 나가라. 예, 토크력도 없고 그냥 병신 같아 어줍잖아요. 그냥 그런... 마지막 한 번만 봐드릴게요. 예. 예. 할게요. 싸우자. 옐로 카드입니다, 감비노님.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아 진짜 좆같다. 진짜 싫다. 아 감비노님. 네. 사람이 저러지? 인천 31살이 하셨나요? 그냥 강퇴 하세요 방장님도. 에? 안 할게요 조심하세요. 아니 석거구밤님. 강퇴를 하세요 강퇴를. 네. 한번 봐준 거 바로 그냥 넘어간 거가 그냥. 네 아 네 형 저런 건 쳐내야죠. 둘이 뭐 형동생 한 사이예요? 예예. 아 토크온에서 만나가지고요. 예예.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예. 안녕하세요. 네, 꺼지세요. 꺼지라. 아, 반말 할게, 미안. 꺼지라. 야, 감비노야. 아니, 이 방이 반말방이지. 감비노야. 아, 너야. 잘라봐. 감비노야. 예. 아, 왔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뭘 반갑다. 아, 그래, 반갑다. 야, 내 친구. 네 친구야? 예, 맞아요. 친구예요. 손잡고 꺼져, 둘이. 뭐, 누가? 쟤 둘이 친구래. 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 그래? 친구 아니야. 야 꺼져라 애저TV. 뭐죠 왜 지금 빡이지? 나 왜 나한테 꺼지라 그러는 거지? 너 못생겼잖아. 마음에 안 든다. 뭐하는 거야 병신아 새끼들. 아씨 왜 그래 혼자 삐져가지고 또 어울리지 못하고. 재미없어. 애들아 같이 나가자 우리. 야 내가 여자를 초대해볼까? 애들아 아 됐어. 나가 그럼. 씨발년들이. 야, 형님이 여자를 초대해볼게. 하고 너는 나가. 오면 나갈게. 오우야. 야, 인간아, 반갑다. 아, 반가워. 방장아. 왜? 야, 너는 이렇게 자꾸 꺼는 척 하면서, 아, 씨발, 새끼가.
두 명 따라오네. 안녕하세요. 방에 사람 아 또 강퇴하네. 씨발 새끼들이 진짜. 차이지? 같은 거 있잖아. 아 반갑다. 싸는 거 좋아해. 내가 뭐 할지 내가 뭐 할지 뭐를 해야 될지. 뭐 싸는 걸 좋아한다고? 네. 뭘 싸? 야심한 시간에 여자가 뭐 싸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는 방 보니까 이 방 좀 음란 방이네. 음란 방이야? 자유로움, 사랑꾼, 각종을 좋아함, 현지를 즐기. 그냥 개무시하네. 아우 싸가지 없어. 금방 슬쩍만 인생은 슬쩍 관종. 감비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예. 방장이랑 이 방에 있는 어떤 다른 남자랑 이렇게 둘이서만 짝짝꿍하는 그런 방인가봐요. 감히 혀 저런 소리 내죠? 에드티리님 유튜브 잘 되세요? 아니요. 코트님 나갔어요. 뭘 나가? 나가라고. 싫어. 네가 방장이야? 그러긴 하네. 너가 방장이랑 뭐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지금 윽박 지르는 거야? 이 방은 딴 따라 분위기가 있어. 이 방은 완전히 그냥 자적자방이네. 다른 방. 아니 근데 토크원에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졌지? 아 나 진짜 술방이 제일 싫어. 혼술하는 대화방. 이 방이 너무 싫어 이런 방이. 7시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그래서요? 레전이 맞아요. 네 지금 또 바뀌었어요. 본인 생활 네, 패턴이요? 네 아니 레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러면 저녁에 자서 아침에 일어났으면 완전 아침형 인간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또 새벽까지 안 자고 있어요? 아 몰라요 오늘 계속 낮에 자버려가지고 또. 아 인간님 아까 말도 없이 나갔어요. 아 죄송해요 그. 고양이 때문에. 아 고양이가 계속 울었나봐요. 예. 아 지금은 좀 어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밥 먹고 좀 자요. 자요? 예. 에드티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드티비님 안녕하세요. 유토피아님. 네. 제가 뭐 그렇게 뭐 내세울만한 사람은 아닌데. 네. 좀 방송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토크온 돌아다니는데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갖고. 네.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감비노예요? 감비노님이요? 네네. 아, 죄송. 저분이랑 어떤 일이? 팬이에요, 팬. 아, 진짜 싫어. 사랑하나 봐요. 너무 좋아하죠. 저 사람이 저를 자꾸 먹게 따먹겠다고 자꾸 따라하는데. 왜 애정이에요? 아니 그런 말을 왜 그까지? 유토피아님. 네. 그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나 그런 정말 없어. 님 방송 어디서 해요? 애저 TV요. 아프리카 어디요? 유명해요. 저 많이 봤어요. 아 유토피아님. 네. 이거 그 왕따 당하는 사람 옆에서 가해자 역할 하시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 보시니까 약간 누가요? 본인이요. 아 제가 가해자 역할이요? 제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그 관망하면서 네. 예 그게 더 마음 아픈 법이거든요. 아 네 근데 저기 전 둘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님 안녕하세요. 아까 철학자님 울지 않았나요 이봐? 네 아까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물방울님 안녕하세요. 아... 애전이 왜요? 방장님이 그 광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방송하시냐고요? 트위치 유튜브 방송하는데요. 애저TV님 그 인기 유튜버예요. 아 유토피아님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방장이라 어느 정도 중립이잖아요. 한쪽 편. 아니 중립이 아니야.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저 사람 저 음흉하잖아요. 딱 봐도. 아 아까 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모르니까 한쪽 편. 아니 모른다고 해도 자꾸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중립이야. 이 방을 파세요. 정신 같은 씹새끼야. 오케이 나이스. 중립충 새끼 제일 꼴보기 싫어.